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은 교수입니다. 오늘 마침 지금 방학인데 대학원에 관심 있는 학생이 와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 대학원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왔길래 그 학생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현대 요즘의 아주 전형적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대학원에서는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걸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학생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오면 우리가 이미 학부 4학년을 공부를 했죠. 어떤 전공을 가지고. 네? 그래서 학부 4학년인데 그때 이제 뭐 두루두루 주로 여기서는 뭘 가지고 공부를 하냐면 뭐 교과서를 공부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죠. 네? 책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는 조금 우리가 읽기 좋은 뭐 글들도 읽어요. 근데 뭐 어떤 신문에 나온 글이라든지 뭐 주로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는데 대학원에 첫 번째 가면은 석사 과정을 하게 되죠. 석사 과정이 한 2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이건 학문 분야마다 다른데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는 대부분 뭐 3에서 5년? 한뭐 평균적으로 한 4년? 저는 한 7, 8년 했지만 박사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박사가 또 끝이 아니고 예? 박사가 끝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포스트닥도 많이 하죠 근데 예? 포닥 예? 뭐 들어볼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그다음에도 계속 뭔가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전문 연구자라 그러죠 근데 전문 연구자 사실은 요 석사부터 가는 과정은 사실은 이제 전문 연구자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꼭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건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도 사실은, 한편에서 연구자예요. 뭐 티칭도 하지만,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한 거를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연구자인데, 연구자란 직업은 무엇이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연구자는 어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식의 생산자, 에? 지식의 생산자다. 여기다 앞에 우리가 뭐 과학적 지식이라 말해야 되고 좀더 특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식의 생산자라고 할수 있는데 그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학문에서 자연스럽게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많은 연구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든지 결과들을 알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특정한 이제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남들로 우리가 사람들이 믿고 갖다 쓸수 있는, 사용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목적에 맞게 잘쓸수 있는 그런 이제 특정한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예? 근거 있는 답을 제시하는 건데 근데 이 지식의 생산에 그 현대 사회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논문이에요. 근데 논문, 예? 논문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논문 물론 교과서나 책도 지식이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 어떤 1차적인 지식이라기보다도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발견해 놓은, 풀어 놓은, 예? 찾아 놓은, 해결해 놓은 그런 지식들을 남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이 책들도 뭐에 기반해서 쓰여지면 이 논문이라는 거에 기반해서 쓰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논문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잠깐 알아야지 우리 대학 과정을 알 수 있는데, 논문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랑 이제 아주 근접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은 우리가 책도 이렇게 뭐 했지만 논문은 이런 대부분 이런 저널에 발표가 돼요. 근데 저널에 발표돼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 1년에 네 번 나오는 이런 저널인데, 그 하면 학술지인데, 학술지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쓴 그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논문들. 이 논문의 특징이 뭐냐면, 논문은 아주 구체적인 연구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인 문제를 이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해왔지, 기존의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플러스 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크리티컬한 띵킹을 기본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답은 이것이다라고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거나 아니면 누가 이런 문제에서 답이 이거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당신 주장이 틀렸어. 내가 생각할 때 답은 이거야. 근데 답만 사실은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은, 이거 내가 전형적인 걸 주로 이야기하면, 이게 남대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답을 담보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돼. 근데 그래서 사람 믿겠죠. 근데 근거를 제시해야 돼. 근거를 제시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남대로 답을 제시하는 이런 체계적인 과정이 있는 것이 이제 논문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래서 논문은 대부분 제목만 봐도 무지하게 스페시픽해요. 근데 그래서 뭐 AI란 무엇인가, 뭐 이거 논문의 제목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뭐 AI의 알고리즘에서의 어떠한 특징이 뭐 거기서 뭐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되게 이제 스페시픽해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런 요런 과정이 갖춰졌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동의한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른 지식이랑 비교되는 이게 심사가 있어요. 심사 과정. 예? 이거를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주장들이 말이 되는 것인지, 오류는 없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데 이 데이터가 제대로 모아진 건지, 그리고 제대로 분석을 바르게 해서 제대로 리포트해서 이것이 그 사람 내린 결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런 데에서 논문을 많이 써본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심사 과정을 담당하는 게 이제 학술지, 아까 얘기했던 그 학술지 제도가 이 심사 과정을 담보해서 학술 통과하면은 그 학술지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갖다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갖다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쓰기도 하고 인용도 하고 믿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람 쓰는 사람들이 자세히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심사 과정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논문은 기껏 써놓고도 논문이 여기서 빛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이 진화라는 과정이에요. 근데 특히 좋은 학술지일수록, 아주 명성 있는 학술지일수록 이거를 지난해, 그 대신에 여기서 통과되면 비로소 그게 뭐가 되냐면은 사회적 지식이 되는 거야. 사회적 지식. 예? 그래서 이걸 하면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지식의 생산자로 인정을 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마치 소설과 지망생이 신춘문에 글을 써서 통과시키는 거 똑같은 거야. 등재를. 그것도 어렵겠죠. 근데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논문을 한 편을 써서 통과시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그래서 이걸 좋은 전에 두세 편을 쓰면 이 사람이 당신은 이제 나는 당신을 연구자라고 부르겠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신이 연구자이시군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셨군요.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과정이 뭐 이런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식을 이렇게 생산하는 게, 논문을 한편 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거를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익히고 하는 게 이제 대학원의 과정인데, 사실은 이제 논문을 이제 잘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여러 학문들을 두드려 봤을 때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건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특정한 문제를 그 연구하는 연구소라든지 연구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경험이 많은 연구자도 있고 또 중간 정도 연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 연구실 들으려면 일정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은 있어야 돼. 배경 지식, 이제 배경 지식은 우리가 학부 때 배우는 거야. 근데 예? 학부 때 어느 정도로 인문 사회적인 교양도 쌓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책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춰진 거예요. 근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어떤 특정한 연구를 문제를 연구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연구실이 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거기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어깨너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쫙 보면은 그래서 연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단계.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제가 좀 돕겠습니다. 예? 그냥 저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우리 같으면 설문 뭐 지 만드는 것도 도우고 설문 지시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조금씩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참여해보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내가 남들 경험도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면 그 총 책임자가 너도 여기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자로 내가 넣어줄게. 근데 저자 다섯 번째 저자? 예? 이번엔 다섯 번째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잠깐만요. 이건.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선생님,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 문제를 발견했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풀리고 있는 문제고 우리 랩도 잘 모르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데 요걸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거나 서베이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쫙 제시를 하면 들어보고 그거 물건이 되겠는데 그거 하면 되게 의미 있는 연구도 되고 저널에도 한 내볼 수도 있고 심지어 저널의 심사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겠는데 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10번에 9번의 경우는 뭐 재밌긴 한데 좀 힘들겠어. 뭐 그런데 그게 뭐 사람들이 좋아할까? 심사자들이 그거를 잘 통과시켜줄까? 안 될 것 같아. 야, 다른 거 해보자. 뭐 그러죠. 근데 내가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면 그때 이제 그 책임 연구자가 너가 퍼스트를 해봐. 퍼스트 오서를. 그럼 내가 이제 쫙 그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연구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연구 문제를 발견해서 연구를 디자인하고 주장을 이끌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교수도 너무 어려워. 그 많이 해봐도. 그래서 요즘은 집단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그래서 뭐 그렇게 사실은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그 논문 쓴 경험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어떤 게 있냐면 석사 때 우리가 사람들이 그 석사 논문이라는 걸 쓰잖아. 이렇게 석사 논문이라고 쓰는데 이것도 제 지도학생이 쓰긴 한 영어로 이제 논문을 잘 썼어요. 이 친구는 잘 썼는데 뭐 잘 썼지. 잘 썼는데 혼자 썼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석사가 이제 학부를 막 졸업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학부에서 주로 책을 읽는데 여기는 주로 논문이라는 걸 읽고 그 다음에 플러스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논문을 쓴다는 게 그 일반적인 글을 쓰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근데 논문은 그 쓰는 방식이 따로 있고 하다못해 글 쓰는 것도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래, 맨 처음에는 학생들이 그걸 못해. 논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거기 적응하기 힘들어 했는데, 논문은 최대한 드라이하게 깔끔하고 빼끗이 뼈다귀만 남기는 그 단단한 그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심사 통과하기 힘들어. 하여간 그것도 있고, 논문을 쓰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기존에 있는 문헌들을 제대로 읽어서 이해하고 남들 제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 거기다가 나름대로 크리티컬 띵킹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연구 문제나 주장을 이끌어내야 돼. 근데 그것도 힘들어. 근데 그거 더 힘든 건또뭐또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도대체 모으는데 하나만 잘못해도 삐끗해도 그 데이터 다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 분석을 또 해야 되는데, 분석은 이제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빅데이터 어나시스트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은 한뭐몇 년의 수련 과정이 필요해. 근데 그래서 그런데 사실 더 가장 힘든 거는 연구 아이디어를 잡는 거야. 근데 연구 아이디어가 연구 문제를 잡는 거. 연구 문제가 이거를 연구하면 뭔가 의미 있는 연구가 되고 연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나중에 출판까지 갈수 있겠어 하는 그런 연구 문제를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그 많은 교수들도 힘들어하고 그걸 못해. 근데 연구를 시작을 못해. 근데 그것만 잘 잡히면 사실은 50%가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연구 문제 누가 잘 잡느냐? 현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많이 해왔고 하던 사람이 잘해. 고기를 먹던 사람이 하게 뭐 잘해. 예? 그래서 그래서 지도 막 교수들은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자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이거구나. 뭐 이런데 학생들이 없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석사 때 논문을 쓴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남들 의미가 있는 논문을 쓴다는 게뭐 이렇게 불가능한 거야. 아직 논문을 쓸수 있는 준비가 안 됐거든. 논문을 쓸수 있는 준비도 이때 한다고. 이때 논문을 쓸 수, 본격적으로 준비라고. 이거는 또 박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돼. 근데 이때는 페이퍼도 막 써보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뭐 의미 있는 논문을 쓰기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박사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서치 참여해서 경험해 보고 뭐 이게 있어야 돼. 근데 많이 봐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논문을 쓸수 있지만, 그래도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실제로 해보면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옆에 전문적인 연구자가 다 사실은 이거를 감독을 해줘야 돼. 근데 그리고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 박사 논문이라는 거 쓰지만, 박사 논문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와, 내가 정말 이 학문에 뭐 길이길이 남을 명작을 쓰겠어. 박사 때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새 논문 쓴 적이 별로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잘쓸 수가 없어.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 박사 때는 자기가 논문을 쓰는 걸 마지막으로 배우고 검습 검 배우고 확인하는 단계에. 근데 지도 교수가 그거를 논문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마지막 수업이라 생각을 해야 돼, 박사 논문은. anyway, 그래서 사실 석사 논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져 갈 뿐만 아니라, 석사 논문은 사실은 쓰기가 힘들다. 예, 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석사 논문이 또 가장 쓰기 힘든 논문이에요. 근데 맨 처음 쓰는 논문이기 때문에 가장 쓰기 힘들어. 그리고 지도도 가장 힘들어요, 석사 논문을. 박사 논문은 같이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석사 논문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근데 나도 바쁜 사람이잖아. 내가 근데 가르쳐 주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 시간이랑 막 논문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의미 있는 논문이 나올까 말까 하니까 석사 논문은 쓰지 말자. 응? 쓰지 말자.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석사 논문을 지도해 주겠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연구를 잘하시는 교수님이, 왜냐면 이 친구가 열심히 해. 그러면 이 친구랑 같이 연구를 해서 뭔가 이제 같이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면, 예? 하겠지, 근데.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석사 논문 쓸 때, 사람들 오류가 뭐냐면, 선생님, 나는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는 그거는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많이 하는 연구 분야가 아닌데, 내가 뭐 알긴 하지만, 내가 그거 연구를 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 특별히 관심이 없어. 선생님, 정말 저는 이걸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서 연구를 많이 해본 선생님한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선생님 지도하려면 지도할 수도 있지. 근데 열심히 못 해. 그 열심히 할 동기가 없어. 내가 관심 있는 주제고 선생님 이러면 내가 열심히 지도를 하겠죠. 근데 석사 때나 이때는 그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일단 선생도 관심 있어 하는 문제를 해야 돼. 잘 아는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석사 때도 그런 오류를 많이 보면 근데.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는 석사 때는 뭘 하느냐? 박사를 좋은 대학에 박사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좋은 데 박사. 여기는 이게 중요해. 여기가. 여기는 좋은 데를 가야 돼. 최대한.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국내 박사는 또 훌륭한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자, 근데 이제 또 잘하는 대학은 외국에 큰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박사가 좋죠. 거기 가면은 그 서포트 잘해주고 학교에서 재정적으로도 다 서포트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리서치 아파트리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이미 랩들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거기 가서 같이 해보면 내가 논문을 배우는 거 많으니까. 석사 때는 이걸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때는 페이퍼를 열심히 써보는 거지. 자기 혼자 페이퍼를 쓴다 해서 뭐 이게 뭐고 논문이 되나 보장은 없지. 한번 써보는 거고. 이때 이제 여기를 하기 위한 뭐 기초적인 공부를 많이 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연구에 대한 경험, 이게 이제 여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아티클들은 그 리서치 아티클들, 특히 영어로 된 거 좋은 것들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친숙해져야 돼, 논문이랑. 그래서 많은 논문을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어차피 불가피하게, 이건 꼭 뭐 퀄리테이티브도 있고 퀀티테이티브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에 대한 기초적 훈련을 해야 돼.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막 뭐 당구로 치면은 50, 100, 200, 300 이렇게 가듯이 급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한 번에 못 올라가잖아. 근데 몇 년이 걸려. 근데 나중에 전문 연구자가 되면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는 기술이 뭐 300, 500은 돼야지. 근데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 석사 때는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하고, 특히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래서 이제 글을 어떻게 그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연결된, 예? 아주 그 간결한 어떤 그 학술적인 글쓰기, 논문적 글쓰기를 쓸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하면,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전문 연구자가 되고, 전문 연구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새로운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걸 해서 사실 이제 뭐 대학 학부생들도 가르치죠. 그렇죠? 일반적인 건 재밌는 얘기를 가르치고, 그 대학원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자기 연구를 많이 해 봐야지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은 다른 교수들도 가르쳐, 다른 연구자들도. 자기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고 막 이런 게 사실 다른 연구자들한테도 새로운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이게 이제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걸 대학원 과정은 자 대충 이런 과정을 이루어진다. 석사 때는 굳이 논문을 안 써도 된다. 왜냐면 박사 가는데 굳이 석사 논문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또 석사 논문은 있는데 석사 논문도 이 심사를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한 뭐 3명 정도 심사를 하고 뭐 심사를 뭐 되게 이제 까다롭게 해야. 근데 여기도 그래서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 논문이 안 돼 있으면은 심사 과정에서 무지하게 그 비판을 받아야. 근데 비판을 지도 교수도 같이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석사 논문 쓴다는 게 석사 논문 지도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걸 통과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사회 지식으로 인정해 주느냐, 그렇진 않아. 근데 이게 결국은 저널이라는 데로 가서 공식적인 심사를 거쳐야 돼. 근데 아까 내가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사 통과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과정을 잘 해서 자기가 뭐 두 편 정도 좋은 논문을 썼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 연구자야, 너 어디 가서 가르쳐도 돼, 너 뭐 어떤 연구소에 가서 일해도 돼,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대충 대학원 과정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 다양하게 달라요. 근데 연구하는 방식도 다르기도 하고 뭐 선생님들 생각도 다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그런
그런 겁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네. 그 뭐 해외 같은데 박사 과정을 지원을 네. 하려 네. 그러면은 네. 뭐 그래도 논문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좋다고 들었는데 만약 논문 실적 같은 게 없다면은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지원하실까요?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이제 특히 외국에라든지 아니면 박사 과정 갈 때 필요한 요건들에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꼭 석사 논문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석사 논문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이게 혼자 이게 또 혼자 이렇게 석사 논문들 대부분 부실해. 근데 그래서 그걸 제목 보고 오히려 내용 봤는데 오히려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거 많아. 그럼 도움이 더 안 되겠지. 근데 이제 특별히 요구하진 않는다. 석사 논문을. 그리고 이제 대부분 3학기 때 학생들이 그 지원하거든요. 박사 과정에. 논문이 아직 뭐 중간도 안 왔을 때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거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라이팅 샘플이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걸 하면 이게 이제 좋은 페이퍼를 쓰면 돼. 세미나 페이퍼를.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 때 페이퍼를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잘 쓰면 그 담당 교수가 보고 오 재밌어 그러면 지도 교수가 좀 그 담당 교수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코멘트를 해주면 그 코멘트 바탕으로 좀 더 고쳐 쓰고 하면 그걸 내면 되는 거겠는데 좋은 라이팅 샘플은 석사 논문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그 이 사람들 요구하는 건 리서치 익스피리언스예요.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아 내가 누구누구랑 같이 연구를 해봤어요. 응? 어떤 그 팀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서 우리 논문이 국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아니 국내 학회에서 발표했어요. 논문을 쓰기 전 단계, 논문을 출판의 전 단계로 논문을 퍼블리시하기 아니 논문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학회에서 학술 재전이라고 있어요. 학술 발표하는데 거기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쓴 페이퍼가 뭐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어소시에이션에서 하는 연례 국제 학술 대회에 내가 뭐 발표를 했어요. 그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경력을 여기서 쌓는 게 중요하죠. 근데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뭔데 사실 그게 없어도 돼. 영어를 그러니까 뭐 그 유학은 이제 그 GPA도 있고 뭐 그런 뭐지 GRE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둘 다 학습 능력을 보는 거거든. 학습 능력. 근데 둘 다 둘 중에 하나가 월등히 좋으면 대학원은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박사 과정은. 얘 친구가 뭐 GRE가 GPA가 무지하게 높아. 학부도 높고 석사도 높고. 그러면 월등히 높으면 뽑고. 근데 GRE도 전반적 학습 능력 보기 때문에 GRE 점수가 월등히 높다. 그러면 뭐 딴 게 없어도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친구는 그러니까 대학원을 준비할 공부가 됐다. 이렇게 보고 기본 토플은 또 토플대로 남들 이제 그 어학이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예, 이건 학습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있으면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점수가 비슷비슷하고 아리까리 해. 근데 그때는 결정적인 게 라이팅 이그샘플도 있어야 돼. 샘플이 좀 좋은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오면 그래도 남들의 리서치를 도와서 할 만한 능력이 갖춰졌겠다라고 생각하면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뭐 교수들도 같이 리서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은 박사 과정을 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라이팅 샘플이 라이팅 샘플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게 있으면 석사 논문 없어도 상관없죠. 근데. 자, 일단 이게 지금 여기서 일단 끊읍시다. 네. 네. 아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